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커넥션이라는 서적을 우리 백운정 대표님께서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이라는 서적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출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순서를 저희가 이제 4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자, 제 왼쪽과 오른쪽에 백운정 대표님과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유영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논설위원은 저하고 처음이죠. 저는 많이 뵀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백운정 대표님하고 제가 여러 번 뵈었고, 그렇죠. 예,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먼저 우리 백 대표님 얘기를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윤석열의 네. 친일 커넥션이라고 윤석열이 대전 후보 때부터 한 발언 하나하나가 그 어떤 친일적인 그런 발언만 해왔고 지금 대통령이 된 후에 지금 완전히 일본과 함께 지금 뭘 해나가고 있죠. 요즘도 뭐 전범기를 달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네. 대통령 이런 얘기했대. 뭐라고요? 핵 위협이 있는데 오줌똥 가릴 게 있냐. 저는 이렇게 좀 저급한 언어를 좀 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과의 그 지금 뭐 전범기단 독도 훈련을 가지고 왜 거기 핵 위협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데 핵 위협은 20년 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네. 2016년도에는 굉장히 네. 또 북한과의 관계 전쟁 촉발 위기까지 갔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평화로 갔잖아요.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생각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윤석열은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라 지금 전쟁, 핵전쟁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는 큰 공포를 주고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갈지 오늘 아침에도 엄청난 지금 그런 실수를 했죠. 대통령이라 하면 빨리 평화를 찾아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검사인지 국민을 범죄인들 다루듯이 그렇게 지금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윤석열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격이다. 오늘 아침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 후보실은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제 타격. 그다음에 이제 우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선제 타격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선제 타격 얘기했는데 오늘도 선제 타격이나 비슷한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내일 나더라도 대통령은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이 얘기야. 강경을 선제 타격이잖아요. 나라가 안정되고 어떤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들로 해서 이렇게 수출로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네.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설을 이렇게 퍼뜨리면 아마 오늘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커넥션이라는 책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위원님 예. 배경을 말씀하시겠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평소 저는 이제 네. 원래 작가니까 원래 그 이제 소설 시 쓰는 작가였어요. 이제 노소님 소개도 개인적으로 예, 좀 작가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하던 생업을 다 접어버리고 예. 원래 좀 유명 강사였어요. 국어 논술로 좀 알려진 강사였고 책도 많이 했고 네. 수능 만점자도 되고 유럽 가서 10박 12일 해서 책도 쓰고 막 당시에는 좀 잘 나가는 그런 국어 논술 강사였는데 그 제가 노사모 일기거든요. 네. 우리 초심도 노사모였는데 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모든 걸 접어버렸어요. 문화활동, 뭐 막 음악활동 네. 제가 노래 가사말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고라라고 혹시 아세요? 네, 교수님? 아십니까? 네, 네. 아, 그래요? 그,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모든 민주진영이 집결한 곳이 아고라 토론방이었어요. 맞아요. 거의 하루에 100만 명이 그럽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당시에 좀 유명 농기란 게 바람 부는 언덕, 네, 늙은 도령. 네. 그 다음에 제가 콤마라고 COMA, 그 닉네임으로 글을 썼는데. 아, 그랬어요? 예. 콤마. 예. 유영아는 모르고, 콤마 그러면 민주진영에서는 당신은 다 알았어요. 뭐 그 팔로워가 그때 당시는 우리 백운정 대표님도 저 팬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정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 몰래 저거를 갖다 썼어요. 몰래는 저는 저작권 인정을 안 하고 저작권 인정 안 하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글들이 있으면 공익에 유익한 글들은 내가 갖다 써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교수들 연락이 왜 글 갖다 썼냐? 그러면 이 글을 왜 썼냐?
돈 벌려고 썼냐, 널리 당신의 생각을 알리려고 썼냐, 그러면 대부분 알리려고 썼다. 그럼 내가 알려줬으면 홍보비를 줘야지 저작권을 넣느냐, 끊어! 그러고 내가. 저한테도 그랬어. 양승인 저 대법원, 농성할 때. 예. 올라와서 처음으로 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분이 좋죠. 내가 그걸 저 알려주니까. 그러나 한번 물어봤지. 아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글을 그렇게 가져서냐니까. 그런 글을 한 4만 편 갖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그 매불서에서도 한번 고백했지만은. 그러니까 인터넷 글은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단, 이 글이 공익적 목적이냐. 개인이 돈을 벌게 쓴 글이냐. 공익적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홍보해준다. 그러니 홍보비를 내려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인터넷에도 자기가 글을 쓰거나 어떤 웹툰 만화를 그려서 그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안 쓰는데, 이제 대학 교수라든 다른 직업도 있고 또 공익적인 목적에서 자기가 이 글을 가지고 이 사회에 뭔가를 알리겠다는 생각 든 글들은 여기서 교수님들 저작권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썼으니까.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는 이제 우리 영상들을 뭐 JTBC나 이런 데 우리가 제보도 주고 MBC 7시간도 주고 그렇잖아요. 뭐 거기서 가끔 와요. 조선일보도 연락이 와. 영상 좀 쓰자 하면 써라. 우린 저작권이 없고. 쓴 다음에 저기 계좌 찍어라. 내가 홍보비 줄게. 악의적으로만 쓰면 돼. 홍보비. 그럼 막 웃지. 그쪽 작가들이. 그래요. 자, 그럼 책 내용 좀 들어가 볼까요? 노서희 의원이 한번 우리 노서희 의원께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8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서 윤석열 친일 커넥션에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평소에도 제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 이제 4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4월, 5월 여기서 좀 일을 하다가 내려갔어요. 그때도 이 친일 간에서 방송도 했고 특히 조선일보의 친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선일보를 좀 깔려고 책을 한 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이 친일과 커넥션이라는 뜻이 연결 아닙니까? 연속, 연결. 그래서 이 친일의 뿌리와 윤석열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70년 이 친일파들의 역사가 윤석열까지 딱 이어진 맥이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고요. 아, 그 역사적 맥락이. 네, 그래서 제 일부는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해가지고 한 열 몇 꼭지로 해서 어떻게 윤석열이 친일로 연결됐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21년 6월 29일 연봉기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항의하기를 망쳤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만큼도 욕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욕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 저거 이상하다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도 안 됐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일본 구구들이 막 환영했잖아요. 윤석열을. 그래서 수상하다 했는데 얼마 후에 그 근거가 드러난 거예요. 연기중, 연세대 전 명예교수 부친. 바로 윤석열 부친이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죠. 그럼 부전자전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일본을 칭송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일본은 근대화 된 나라, 조선의 미개한 나라,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친일적인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된 이후 출범 이후에 박보검 보세요. 박보검은 문체부 장관 저도 여기 몇 곡지 썼지만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했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 박봉희가 그런 얘기를 거의 했습니다. 우리 증거 다 근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문화부 장관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문창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친일 커넥션만 제가 열 몇 꼭지를 가지고 쭉 쓰셨고요. 쭉 했고요. 지금 윤봉길 기념관에서 친일 발언을 한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친일의 역사를 이 윤석열이 어떻게 친일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를 됐고 순서가 이게 역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일 뒤로 가고 일제강점기에 친일이 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의 친일이 나야 되는데
역순으로 윤석열 친일 커넥션. 2부에서는 조선일보 얘기를 하시죠.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또 커넥션이 돼 있어요. 잘 아시는 장자연 사건 아시죠? 다 잡으셨습니다. 네. 중앙지검장 시절에 누구를 만났죠? 바로 방상훈 저기 저 조선일보 회장하고 저 중앙일보 네. 중앙홀딩 회장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유명한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 대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미 보도됐고요. 그때 등장한 게 무속인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건진이나 천공 중에 한 명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무런 진실도 밝히자고 했는데 이미 그때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그 장자연 사건이 그때 만난 이후로 하여튼 조선일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이 다 무혐의 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장자연 사건도 무너졌고요. 네. 지금 이외에 국민대 그 국민대 논문 그다음에 국민대는 지금 뭐가 걸려져 있냐면요. 네. 그 코마 뭡니까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주가. 연루돼 있어요. 아. 수사 안 하잖아요. 네. 이해 안 하겠어요. 거기 하면 난리 나거든. 그래서 이 커넥션을 바뀐 게 2부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학도로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네. 제3부에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이 조선일보와 우리 한국 기득권 카리스마들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정치의 사회 문화를 이끌고 증거 왔는가. 이 역사가 한국의 역사예요. 이 근대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쫙 밝혀서 지금까지 우리는 박정희가 근대의 아버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시노부시키가 스승이었고 그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한일협정을 했고 대일총국권을 그 소멸시키는 그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은요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서울의 소리가 팔아먹으러 낸 책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를 배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친일의 역사를 한 책, 책 한 권으로 모아놓은 그야말로 알짜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저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한테 군자금 보내주는 마음으로 좀 한 곳씩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선일보하고 관계는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경위 여러 가지 2008년 이제 우리가 안티명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같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집회 매일 했어요. 한 100일 동안을. 근데 그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된 뒤로 일본에 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일본에서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일본의 극우들이나 이런 사람이 독도 자기 땅이라고 얘기했지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르치겠다고 그쪽에서 수상이 얘기하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 기다려달라. 이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송을 해서 네.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말을 없다고 하는 그 법정에 그 받았어요. 그걸 왜 받았냐. 훗날 10년, 20년, 50년 지나서 그때 네 나라 대통령이 우리 땅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네. 기다려달라 하고 독도 침략의 빌미를 줄 수도 있어서 그걸 이제 소송을 지면서도 계속하고 이명박은 안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안 했다는 법정의 그런 그 내용들 확인 내용을 받았는데 그때 얻은 성과가 이명박이 그걸 안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어떤 빌미를 삼지는 못할 거다 보는데 훗날에 이제 그 어떤 경향신문 이런데 위키리크슨가 거기에도 나왔듯이 네. 그 발언을 분명히 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명박은 그렇게 오사카 출신으로 우리가 친일 정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한 4년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윤석열은 무대포 친일 같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얼마나 일본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고 한 얘가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지에비한테 예, 일본 찬양을 들어서 지금 윤석열 머릿속에는 대한민국보다 네. 일본을 더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다시 거론하자면 일본 우기인기를 난 일본 점검기죠. 우리는 난 전범기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그 전범기를 난 배들이 지금 우리 영해 독도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핵전쟁 위협이 있는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대통령이 지금 이거 핵전쟁이 금방 난다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얘기를 그게 자기들 참모들이 논의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언론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오늘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하겠냐 이거죠. 이런 등등 그 봐가지고 전쟁이란 말을 그렇게 그렇죠. 거지. 그렇죠. 핵 위협이 있다는 걸 이거 지금 이런 건 그전에 네. 김영삼 때는 거의 전쟁 발발 위기까지 네. 간 걸 막고 뭐 계속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북한과 대립돼가지고 전쟁 위기에 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구상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북 평화 이뤄내겠다 전쟁을 막겠다는 발표 들어보셨어요? 우리 논설위 의원님 윤석열이가 북한하고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계속해서 비행기가 지금 뭐 엊그제는 북한 비행기는 수백 대가 뜨고 우리 또 대응하고 이러다 실수라도 미사일 한 발 날아가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정말 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교수님 네, 앞에서 죄송한데요. 네. 그에는요 사고가요 70년대 80년대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는 제가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교육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한테 이 친일 교육을 받았는데 일본은 그 신의 나라예요. 조선은 미개의 나라. 그래서 그 머리에 딱 걷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되지도 않았고 방사주수 없다. 이것은 누가 시켰냐. 한국 원전 마피아들이 그렇게 언구를 써준 거예요. 한국 원전 마피아는 뭐냐면 저 정남 저 창원 가면은 네. 원전의 기계 부품을 대는 1년에 수백억 수천억씩 벌어먹는 그 마피아 그룹들이 있어요. 이네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때문에 망했다 거짓 소문을 냈는데요. 여러분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은요 당장 원전을 없앤 게 아니에요. 향후 60년 동안 노후화된 원전을 없애고 새로운 원전 짓지 않게 대체 에너지로 대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5년 동안 원전 수도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애국에 원전이 수출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이 원전 기업이 다 망했다 이 말은 저 네. 원전 마피아냐 만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통계도 다 나와있어요. 아, 요새 기사 났지 않아요? 네. 그 원전, 탈원전을 감사했던 누구 있자, 누군가 있죠? 폭로했죠, 폭로. 네. 그 사람이 그 원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지놈이 주식을 원전 산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탈원전 했다고 그걸 감사를 한 사람이 지금 지금 감사원의 그 사람이라고 내가 직책은 모르는데 그래도 유 누군가 뭐 유 누군가 있는 그 사람. 아 지지율 네. 내려가면 네. 이 원전도 아마 폭로자들이 계속 나올 그래서 지금 그 원전 탈원전 감사했던 사람이 원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윤석열 정부는 커넥션이야. 어떤 그 대재벌들과의 커넥션, 어떤 그런 어떤 원전 마피아들과 커넥션, 친일 아, 커넥션. 최재형이가 감사한 적 할 때 그 처동생이 누구라 합니까 그걸? 처남이라 합니까? 그 처남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처남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검찰과 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보고서 경제성 조작. 그 조작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현재 대전지검에 다 보낸 거예요. 대전지검에.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대 정권 중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이 자기를 임명해 대통령 뒤통수 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기억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대권 플랜을 만들었고 결국 대권에 대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최재형은 준비 안 돼서 컷오프 됐고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요. 정권 바뀌면 원전 마피아와의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책을 저도 보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도어스텝인가 뭐 한 모양인데 예, 대통령이 이게 일본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고 친일파라는 문제가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라는 문제가 들어오니까 더 걱정이 되고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이제 이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희화화됐어요. 네. 우리가 뭐 처음 아크롭시타 처음 대통령 되니까 많이들 무서워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전화를 안 받고 내 주변의 사업가들이 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갔는데 그걸 깬 게 바로 아크로시타 지표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집회 들어가니까 사람도 안 와 무서워서 나중에 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취임 한 다섯 달 됐나요? 네. 근데 우리가 거의 70여 차례 가까이 집회를 했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요즘에도 막 주 4일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윤석열은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면 결국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는 그거요. 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정부 말 잘 들어 이러다가 정 안 되면 어디 국지전이라도 일으켜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 갈 사람이지 내가 죽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생각 없는 사람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 듣는 분 널리 알려주세요.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정신병동에서 도망 나온 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 사람한테 뭘 잘하기를 기대하겠냐. 갈수록 더 큰 사고만 일어나고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위기로 갈 거고 더욱 경제 말아먹는 것까지 좋은데 전쟁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남북 공멸이고 우리는 다시 자위대가 일본 대한민국 상륙하고 전쟁 나면 걔들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지 않아요. 다시 여기 대한민국에 일본 자위대 기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다 경제 무너지고 사람도 많이 죽겠죠. 특히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전쟁 이거 막는데 언론들도 주력 하고 각 대학 교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 있는 학자들 좀 대한민국 교수들은 90%가 곡학 아세하는 것 같아. 지식 가지고 그걸 팔아서 비구럭에 권력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도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성명서 한 장 안 나오고 우리 서울대 학생들 무슨 규탄 성명 하나 안 나오고 이 지금 지지율이 20대는 9% 나왔는데 지난 여론조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상실되는지 교수들이나 이 대학생들이 입 하나 쩍 안 하고 이 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제가 지난 2년 4월 11일 날 국회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 연설 시위가 있을 때 초심인 추천으로 무대에 올라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연설이 좀 유명했습니다. 그 전국의 58년 개띠를 정신 차려라.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 58년 개띠 65세면 애매합니다. 막 보수 같기도 하고 진보 같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그때 호소를 했어요. 58년 개띠 친구들아 그때 우리들이 대학 다닌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때 당시 넥타이 부대가 있잖아요. 넥타이 부대가 건물에서 막 두루마리 화장실을 던지고 빵빵 그리고 이렇게 후원했던 그 그룹이 바로 우리 58년 그룹인데 우리가 이런 그 박종철을 보내고 이한열을 보냈던 그런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군부독재 후에 윤석열 지지해서 있느냐 하면서 연설을 했더니 그냥 강원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58년 기획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 백운영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윤석열은 사고가요. 70년, 80년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에서 뭐 총화만 쏴주고 뭐 공포 분위기가 비행기 몇 대 뜨면 전부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현대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전과 이후로 이제 안 하셨다. 근대사가, 이 현대사가 굉장히 변곡점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다. 이전에는 총 쏴달라 하고 북한에 좀 뭐 하면은 펴고 갔어요. 보수가 이었어. 근데 그 이후로는요, 이 국민들의 의식이 이 총풍 사건이나 북한을 이용한 이런 것과 그건 안 통해요. 그런데 윤석열만큼은 아직도 이 북한을 이용해서 뭔가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만 하면 또 다행인데요. 여기에 다 들어있듯이 일본과 연결됐고 오죽했으면 쫓아다니면서 해산 좀 해달라고 굴욕을 하겠습니까? 이거 국내 여론 의식하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 숙소로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아베가 죽자 진중은 슬퍼하면서 조문하소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 양반이 정말 광주 와서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한번 운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열사들이 죽었을 때 과연 슬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아베 앞에 가서 쓴 그 글을 읽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본인이 대단히 존경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기 담았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참네. 하여튼 뭐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되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 그 외교도 아니고 국방, 국방과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바로 일본이라는 문제가 있고 과거 역사에 나왔지만 일본이 지금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의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네. 이, 요즘 책 안 보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 대부분 유튜브 많이 보고 책은 요즘 안 팔리고 이제 뭐 책은 그 읽는 책은 별로 사람들이 네, 특히 그렇죠. 젊은이들은 더 관심이 여기 사진도 막 컷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책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윤석열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 책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좀 집단 지정을 되살려서 윤석열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폭정 네. 또 독재 이런 걸 막아달라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 2년 정도 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네. 이제 검찰 공화국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압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간과하지 마세요. 이명박도 2008년도에 촛불 그 일어나가지고 막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는 또 청와대 뒷산에 가서 사과하고 아침이실 부르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게 뭐냐. 이제 그 총선에서 압승해서 국회가 다수라. 뭐 여러 가지 민영화 뭐 이런 거 뭐 다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리더니 제대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키워놓은 게 지금 1배까지. 아, 2008년 촛불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그걸 조작, 여론 조작을 하려고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게 국정학자의 동원에서 1배가 생겨났고 지금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명박 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1배라는 사이트 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윤석열도 한 2년이면 예, 자리를 잡고 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친일적인 그런 정책들 많이 펴고 일본한테는 그렇게 뭐 뭐든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될 테니까 우리가 빨리 윤석열의 이런 어떤 역사에 반하는 그 어떤 정책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의 힘을 빼고 윤석열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고함을 질러야 된다. 뭐 우리가 강화문 나가고 우리가 집회해가지고 당장 윤석열을 뭐 끌어내리고 뭐 탄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소리를 지름으로써 이명박도 여러 가지 그때 한미일 군사 저기 협정도 맺으려다가 맺기 직전에 포기를 했고 해서 윤석열도 국민이 반대하는 거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좀 가르쳐야 된다니까.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국민들이 그 어떤 그 고함들을 치고 집회도 하고 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 대통령이잖아 우선은.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잖아. 이런 그 윤석열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윤석열 퇴진도 이치고 그러다 뭐 퇴진이 될 수도 있고 탄핵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행동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계속 전국 다니시면서 집회 활동하고 계시고 예, 예. 지금 10월 22일 날은 전국 집중 집회가 우리가 예정돼 있죠. 예, 예. 이번 주에는 어디 가십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저기 안동. 안동. 이재명 후보의 고향. 거기서 이 안동하고 저기 밀양. 밀양. 아니 밀양이 아니라 진주. 진주. 를 가고 그 중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제일 요지 좋아요. 네. 바로 윤석열 그 집무실을 맛보고 네. 우리가 소리치는 게 들릴 거야 아마.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빨리 구속수사하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네. 더 기고만장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 노장이 얘기하는 거지만 윤석열은 김건희가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운으로 김건희가 영부인이 될 운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걸로 전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좀 잘 좀 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소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정리할까요? 네. 뭐 대전에 있으면서 저는 네. 이제 사설 칼럼만 아 그러세요? 매일 한두 편씩 올리고 네. 얼굴 없는 노소리님으로 네. 이제 가능한 서울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안 올라오고 네. 네. 가끔씩 올라오는데. 네. 지난 4월 11일에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당시 이제 대학을 다녔거나 졸업하고 넥타이 부대했던 호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작가들 지식인들한테 호소 좀 하고 싶습니다. 고가가시라는 게 있잖아요. 고가가세? 네. 세상이 이런데 윤석열이 저렇게 정치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까지 다 망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칼럼을 쓰고 뭐 한 사람 이 교수들 그다음에 지식인들, 대학생들 다행히 대학생들은 엊그저께 무슨 대자본 나왔어요. 근데 아직 교수들은 집단으로 아직 뭔가 성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걸 바로 고아가세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경제는요 정책 잘못해서 좀 잠시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외교 안보는 국가의 전위가 결정된 거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부터 한미일이 공조해서 연합운동 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제주도 남동쪽으로 해서 좀 먼 곳이었고, 그때 당시는 그 구조훈련이나 이런 거 위주였지, 이렇게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은 예, 게요. 이번에는 바로 독도 부근에서 했고, 미사일 방어훈련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수순이 아시다시피 한미는 군사동맹과 이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자동 개입하잖아요. 그러나 한일은 아직 군사동맹이 안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일 군사동맹의 수순이다. 지소미아 다음에.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수순으로 계속 북한이 미사일 쏘고 방어하고 이 체제로 가면 윤석열 머리는 단순해요. 이렇게 가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리 국민도 인정해 주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 혼자 머리에 착각이에요. 절대 우리 국민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담았으니까 네. 읽어보시고 커넥션 예. 네. 그 고가가세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가가세를 했던 그렇지. 문필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의 친일파들이 청산이 안 됐죠. 전혀 아직도 친일파들이 남아있는지 우리 예, 이 논설 의원과 백운정 대표님께서 커넥션이란 서적을 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좀 뭐 지금 유영아 교수님의 네. 그 뉴스 코멘터리 네. 아침에 방송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 생방송이 많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지. 뭐 유튜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미 잘 아는 분들이고, 예, 새로운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는 뭐 전 이현주, 나한테 응징도 당한 의현주 의원이 와서 출연도 하고 했는데, 아, 좋은 거예요. 예, 가능하면 이준석도 좀 불러다 들어보고. 아, 이준석 해서. 싫어요. 안 돼, 이게 반대측이나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제 인터넷 유튜브 종편이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이제 방송도 하고 생방송, 재방송해서 하려고 지금 착착 준비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 지금 이명박 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일베나 이런 국정원 작업해서 가짜뉴스 흉행해서 이번 대선 진 것도 가짜뉴스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이 가짜뉴스 또 총선이 돌아오지 않아. 1년 오면 총선이 또 오고 하는데, 이 우리 서울에서 이 종합방송은 가짜뉴스를 잡는 방송이다. 가짜뉴스가 오면 하루 종일 이건 가짜뉴스라고 막 방송 계속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알아듣고, 거기다 이제 노인네 들어오는 노래 자랑 코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와서 보면 또 가짜뉴스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 결국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이겨야 뭔가 윤석열이 망쳐놓은 외교나 경제라도 다 뒤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 아침에 방송 잘 해주시고 유영하 교수님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초식도 끊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영하 교수님이 와가지고 방송하자 막 그러고 겁 안 났어요 유영하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유영하 교수님은 정말 그 윤석열 당선 이후에 전혀 변함없이 네. 지금 갈수록 더 되게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노소님 이 책 접수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방송을 하셨으니까 좋은 소식들로 시청자 저는 이제 네. 뭐 우리 서울의 소리 사설 칼럼 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썼지만 네. 그 전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한 10년 넘게 네. 인연이 됐지만 이걸 무슨 노동으로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 아까 말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거 심정 아니면 못해요. 이걸요. 이 사진만 300장이거든요. 어이구, 대단하네. 그다음에 이 자료를 그걸 다 하신 거구나. 액기스를 또 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력. 그다음에 전투력. 예, 또 나 스스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에 얼마나 자료가 예. 많으니까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게 일제 항일 투쟁기거든요. 현장을 가서 생각, 그다음에 유족들을 취재하고 그 역사적 현장을 갖다가 그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열단이 김용봉 그 잠깐 뭐 밀양이라든가 저 암살의 영화 잠깐 나 밀양 사람이 김용봉 이것만 나왔지 김용봉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시나리오를 오, 그래요? 불꽃이라는 시나리오 소제목이 조선 우열단인데 이걸 우리가 국민펀드에서 흥미롭네요. 예, 국민펀드로 뭐 공모를 해서 제작비를 모아서 이게 한번 해볼 생각도 있고 김용봉 씨는 그 김구 선생이 충칭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예. 거기 참여하셔서 임시의정원에도 있었고 광복군의 그 부사령까지 맡았던 비사령관까지 그 역사를 제가 자료 수천 페이지 네. 자료를 통해 쫙 태어날 때부터 그 죽는 순간까지 네. 죽는 순간은 모르거든요. 58년도에 수청됐는데 아버지 탕에 죽었는지 자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주 꿋꿋하게 바위 위에서 딱 얼어 죽는 걸로 영화를 끝냈는데 이제 나중에 영화가 혹시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막 꿈을 가지고 날마다 책 읽고 글 쓰고 자료 수집하는 이 재미로 사는 거죠. 네. 앞으로도 그 김원봉 씨의 영화 좀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네. 내가 이제 조선의열단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했잖아요. 김원봉 장군 영화들이 뭐 제대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한번 언제 서울의 소리가 이제 나중에 크면 직접 우리가 영화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됐으니까 완성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조선유일단 단장이시죠? 네, 내가 우병 운동에 지금 저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때 조선유일단을 만들어서 내가 그 활동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깜빡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늘었는데 그때만 해도 안 했어요. 이거 누구더라 기억 잘 안 나는 최근에 어떤 분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전국에서 의병 운동을 할 때다. 의병 운동을 해서 불꽃처럼 일어나야 된다.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게 의병 운동이지 그게 각 이번 주에 안동하고 진주 안동 진주. 예, 안동에 있는 의병들 다 모여라. 안동은 또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 예, 요즘에 뭐 지방 내려가면 굉장히 분위기 예. 좋고 예. 막 손 많이 흔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네. 해서 그 윤석열은 그 어떤 유교 부분이나 경제 부분에 예, 문제들을 우리가 취소하고 그 윤석열이 집권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발목을 잡아서 취소화시키고 결국은 이제 끌어내리는 이런 수순까지 가야 된다 보고 있는데
뭐 노장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그 안동이나 진주 분위기가 궁금하긴 해요.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생각 많이 드시겠지만 우리 백은중 대표님 뵈면은 다시 힘이 나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예, 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또 우용환 연설님이 같이 하신 이 커넥션 측을 보면은 우리가 아 그래 우리는 굴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갔어요. 만들 거야. 특히 백은중 대표님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니시면서 그냥 고생하고 계십니다. 진짜 의병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아마 백 대표님의 모습과 목소리,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아마 서울의 소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뭐 곡학아세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하여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두 분이서 해주셔서 우리 논설위원님도 앞으로 활동, 전투하는 마음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한 2시간 반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김주대 시인의 출연은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벌써 채팅방에 올라와요. 아 김주대 시인 방송은 다시 보겠다고. 저희들이 또 클립도 영상을 만들 텐데 하여튼 오늘 저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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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